자, 최진우 팀장은 행복 시그널 엔터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자, 이번 올해 들어서 엔터주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고 엔터 산업 전반적으로도 지금 너무나 좋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또 많이 올라온 만큼 이제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최진욱 팀장 여전히 엔터주들은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? 사실 엔터주들은 좀 올해 2분기, 3분기, 4분기 좀 점진적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뭐 지금 부근에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좀 매수 공략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현재 지금 네. 엔터 업종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5월 지금 엔터 4사의 합산 앨범 판매량만 해도 지금 748만 장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작년 4월 한 달 전이죠. 4월 같은 경우도 지금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가 지금 755만 장을 좀 기록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5월이 지금 역대 두 번째 좀 최고 수치 기록을 좀 기록을 해줬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뭐 앨범 판매량 부분들은 갈수록 계속적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년 사이에 이 엔터주들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인식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.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남성 그룹 같은 경우는 여성 팬들이 좀 좋아하고 오히려 남성 팬들은 남성 그룹을 좀 많이 안 좋아하는 이런 인식 들이 좀 강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여성 팬, 뭐 남성 팬 뭐 불구하고 남성 그룹 그리고 여성 그룹을 전부 다 좋아하는 그런 인식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기업 측에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리고 또 다양한 SNS를 통해서 지금 MZ 세대에 대한 지금 구축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 결국에 MZ 세대들의 음악 활동 부분들, 그 음악 스트리밍 부분들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게 되면. MD 수익 역시도 좀 기대를 계속적으로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가 앞서서 계속적으로 노래 실력 부분들이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중독성이 좀 강한 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매를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수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아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. 그 엔터 4사가 지금 글로벌 침투율이 한 4% 정도밖에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 4% 수치가 굉장히 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. 지금 낮은 수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음향, 이 스트리밍 추이 부분들만 봐서도 앞으로 좀 예상치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상회를 해줄 가능성이 크다. 그에 비해서 지금 업종 밸류가 생각보다 좀 고평가라고 인식을 해줄 수는 있지만 향후 좀 앞으로 외형 성장폭이 계속적으로 커진다고 하게 되면은 업종 밸류 역시 고 멀티플을 계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.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엔터 업종은 오히려 좀 부담 적인 위치라고 좀 접근을 깊이 하기보다는 지금은 기 보유자 같은 경우는 홀딩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좀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반대로 신규 매수 접근자 분들도 충분히 성장성이 큰 산업군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좀 매수 관점을 보셔도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네. 엔터군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지금 업종 밸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마지막에 언급해 주셨듯이 엔터주들 중에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? 일단 이제 엔터 4사 중에 좀 하나인데 좀 SM을 현재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SM이 예전에 좀 말이 좀 굉장히 좀 많았었죠. 경영 관련해 가지고 논란들도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주가에는 다 뭐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지금 12개월 PER만 봐도 지금 업종 밸류 대비하면 굉장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산업종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저평가 국면이고 엔터 4사들 중에서 아직 가격 펑핑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SM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영 안정화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1분기 통해서 갖춰진 상황이다 보니까 좀 본격적인 외형 성장폭은 2분기부터 좀 시작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2분기부터 좀 확실하게 에스파, 이 컴백 효과가 분명히 좀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3분기는 좀 유노유노라든지 엑소 등도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 결국에는 주요 아티스트들의 좀 라인업 부분들이 확실하게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탄탄하게 주가는 계속 상방을 견인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간 좀 미국에 좀 낮았던 익스포저 같은 경우도 레이블 인수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개선을 한 상황입니다. 뭐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하이브라든지 뭐 그 외 주 엔터사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주가 상승폭이 안 나와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하게 접근을 해본다. 대형사들 중에 접근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SM 정도는 좀 공략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
자, 대형사 중에는 SM을 그럼 한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 한 종목 더 볼까요? 엔터주 중에? 네, 엔터주 중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좀 펜엔터테인먼트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차트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추세는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좀 바뀐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고요. 좀 올해 최대 기대작 중에 좀 하나죠. 아이유랑 그리고 지금 박보검 주연인 폭싹 속았수다. 이 부분들이 지금 4월에 넷플릭스랑 공급 계약까지 확실하게 체결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뭐 주요 방영 편수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까지 한국에서 만들어졌던 가장 비싼 이 텐트폴 작품들 중에서 오히려 지금 폭싹 속았수다 같은 경우가 규모가 좀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. 그럼 결국엔 텐트폴 작품 수요에 대한 제작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른 흥행 예고 그리고 흥행 예감 같은 경우들이 모멘텀의 주가에 좀 실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결국엔 기대 모멘텀이 좀 실리다 보니까 주가 상승 트리거 부분들은 충분하게 좀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폭삭 소각수다를 대비해서 올해 2분기, 3분기, 4분기까지 매출 같은 경우는 좀 서프라이즈 현상이 좀 꾸준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외적으로 지금 올해 2분기에 남은 작품들이 모두 매출로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2분기부터 좀 서프라이즈를 시연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고요. 그 외적으로도 지금 하반기에도 지금 네 편의 좀 라인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는 추세적으로 네. 상승을 계속적으로 좀 견인을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SM과 펜엔터테인먼트 하나씩 이 종목을 두 개 소개해 주셨고요. 그렇다면 이 행복 시그널을 계속 켜고 있는 엔터주와 관련된 키워드 저희가 이건희 부장님께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건희 부장님은 엔터주 어떤 종목 보시나요? 저는 일단 엔터주 지금 뭐 대장은 역시 하이브니까 하이브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엔터주 중에 시총이 가장 높고 밸류에이션도 가장 비싸지만 여전히 이제 뭐 엔터테이너들이라든지 뭐 아티스트들의 네. 라인업이 워낙 탄탄하게 잘 구성되어 있고 신인 걸그룹부터 시작해서 신인 보이그룹도 계속 준비가 잘 되고 있는 라인업 준비가 잘 되고 있는 데가 하이브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정한 지금 BTS 때문에 사실은 떴던 회사지만 BTS 이외에 BTS가 좀 쉬는 과정에도 다른 신인 그룹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매출을 더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 이제 최근에 르세라핌의 복귀라든지 뭐 세븐틴, 뉴진스의 이제 계속 그 지속적인 뭐 이런 음반 판매량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엔터 사사들은 대부분 지금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해서 그 외에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진출 성공,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 한 번 더 높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 다른 데가 이제 물론 SM도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긴 하지만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이 위버스가 드디어 이제 돈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하이브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추가적으로 더 있다라고 봤을 때 역시 대장은 하이브로 보시는 게 편하고요. 나머지 이제 뭐 종목들도 여전히 같이 동반해서 흐름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